앞돌리기 길게 치는 패턴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계산법으로 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배치를 5 and up 시스템과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칩니다. 옛날에는 어떤 유형에 맞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외워서 치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접시다 하면 접시에 맞는 접시 시스템, 이런 거를 따로 외워서 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암기사항이 너무 늘어납니다. 시스템을 10개, 20개, 30개 이렇게 외워서 사용한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몇개 되지 않는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대 26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5 and up 시스템, 볼 시스템, 무회전 시스템, 플러스 시스템, 그리고 빗겨치기 상황이 좀 어려워서 빗겨치기와 관련된 시스템 한두 개 정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쿠션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당구를 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볼 시스템과 5 and up 시스템을 이용해서 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치는지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쿠션에 공이 가까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일단은 볼 시스템이 효과적입니다. 자, 이것이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흰 공이 노란 공의 오른쪽을 맞고 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아니고 출발 지점은 여기도 아니고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 빨간 공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알수 있느냐? 그때는 대칭의 원리를 이용하면 큰 오차가 없습니다. 저 빨간 공에 맞기 위해서는 세 번째 포인트에 가야 될 텐데, 그것과 장 쿠션과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을 향해서 큐를 이렇게 대보면 이런 각도가 됩니다. 물론 회전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략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대칭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 공이 오른쪽 맞고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랬을 때 5 and up 시스템을 알고 있다면 이것을 5 and up 시스템으로 한번 검증해 볼수 있습니다. 같은 배치를 5 and up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180도 회전시켰습니다. 흰 공이 노란 공을 맞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빨간 공이 득점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흰 공은 여기서 출발하죠. 그러면 2팁 정도의 회전으로 이렇게 가면 50, 60, 70이 조금 넘고 50, 60이 조금 넘습니다. 대략적으로 70이 62이다라고 하면 72에서 62를 빼면 10. 여기에 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쳐보겠습니다. 같은 지점을 2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이렇게 득점이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전 얼마를 주고 노란 공의 오른쪽 두께 얼마를 맞춰야 이렇게 보낼 수 있는가를 알아내야 하는데, 즉, 회전과 두께가 얼마냐라는 것을 알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찾아내는데 좋은 것이 볼 시스템입니다. 지금 내 공과 일목적구인 노란 공은 이렇게 서 있고, 원 쿠션에 맞고 투 쿠션 목표 지점은 이런 식의 각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 들어가는 이 각도는 단 쿠션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한 칸, 두 칸이 조금 더 벌어져 있고, 이 각도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각도에 대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이 조금 더 벌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기울기 2.5, 나오는 기울기 3.5 해서 합이 6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울기의 합이 6이니까 이 6이란 것을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는 게볼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두께 2를 쓰면 4가 남으니까 8분의 4, 즉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옆회전 2팁에 두께
2분의 1을 맞히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맞고 이렇게 나와서 득점이 될 텐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이 단쿠션에 대해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선인데 내 흰 공이 이것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 공으로 노란 공을 밑에서 위로 쳐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치면 밀리거나 살짝 곡구가 일어나면서 길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투팁 2분의 1 이런 식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드럽게 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세게 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당점과 두께는 3시 30분 투팁의 두께 2분의 1 정도로 출발하는 당점을 약간 중단보다 아래를 쳐서 밀리지 않도록 당점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3시 30분 투팁의 두께 2분의 1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득점이 되죠. 이렇게 생각하고 치는 방법의 장점은 즉 볼 시스템과 5 and half 시스템 두 가지를 같이 응용해서 치는 방법의 장점은 공의 배치가 조금 다른 배치, 약간 다른 패턴의 배치가 되었을 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스템을 많이 외우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볼 시스템과 5 and half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른 배치까지도 정확하게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시스템은 무엇을 배워야 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저것 많은 시스템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5 and half나 볼 시스템 이 정도 가지고 응용해서 충분히 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개념과 방식으로 이런 배치, 이런 배치 또는 이런 배치까지도 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배치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 박사의 BPS